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수입, 유통, 그리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 업체죠. 지금 현재 앞에 보시는 이 차량, 벤츠 CLS 450. 자, 이 모델은 전체 PPF 시공을 위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전체 PPF 중에서 현재 본네트 앞펜다 도어 4개 시공을 했는데요. 일단 시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본네트 전체에 PPF 필름이 시공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광택도도 뛰어나고 시공한 흔적이 거의 없죠. 자, 지금 다른 차하고 틀리게 CLS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이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도어 안에 있는 도어 트림을 탈거를 하고 그다음 사이드미러 이 기둥을 탈거를 한 다음에 PPF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합니다. 다른 차량과 조금 다른 점은 이 점이에요. 현재 뒷범퍼 PPF 시공이 진행 중에 있고요. 뒷범퍼 같은 경우도 조금 시공이 까다로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번호판이 들어간 부분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이 퀄리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필름을 이 끝까지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살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는지가 퀄리티의 관건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얼마나 더 깔끔하게 시공하느냐가 이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세계 특허를 받은 유일한 PPF 필름. 초저항변, 항변에 대한 그리고 필름의 내구성, 이 내구성에 대한 이 특허를 받았는데, 자, 이 필름이 현재 전체 시공했을 때 64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현재 100만 원 프로모션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체 PPF 시공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 차종, 모든 차종이 640이 아니고 540만 원에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 특허 PPF 저희 나노퓨전 지금 시공되고 있는 나노퓨전 PPF 필름이 저희가 항상 세계 특허를 받은 유일한 필름이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특허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신고를 했대요. 세계 특허 증이 있냐 확인해달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증을 보내드렸는데 참 웃기죠. 이거 개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업체일 건데 많이 배가 아프셨는가 봐요. PPF 필름 저희는 세계 특허 받은 필름입니다. 특허를 안 받았는데 특허 받았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벌라고 해야지 꼭남 신고하고 남 헐뜯고 이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뒤 핸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F 필름이 올라졌는데 이렇게 뒤 핸다는 앞에 A 필러까지 이어져 있죠. 예, 한 살로 시공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필름을 아끼려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판한판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살로 한 판으로 A 필러까지 이렇게. 자, 한 살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편 조수석 휀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A 필러에서 뒤 휀다까지 이렇게 한 살로 시공을 해야지 순정 그대로의 느낌. 필름을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의 16개 매장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시공이 까다로운 앞범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큰 부위. 이 부위를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에어덕트 쪽으로는 이 안으로 다 필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일일이 시공을 하고 있고 이쪽 이제 그릴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릴 안으로 필름을 다 말아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에어덕트 안쪽도 다 말아 넣어서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꼭그 순정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안쪽으로 에어덕트 안쪽으로 다 필름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 CLS450 모델의 전체 PPF 나노퓨전 필름으로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앞범퍼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안쪽까지 최대한 끝까지 말아서 시공이 되었고요. 자, 필름의 이 광빨, 나노퓨전 PPF 필름의 광빨은 이렇습니다. 정말 좋죠? 관리하시기도 쉽고 높은 광빨, 광택도 광빨을 자랑하죠. 측면에서 보시면 헤드라이트, 테일램프 뭐 할 거 없이 모든 부위에 필름이 시공이 되었어요. 자, 이 전체 PPF 시공을 하실 때 이 루프 부분을 시공을 같이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요. 보통 전체 PPF 시공할 때 루프는 빼고 시공을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루프 쪽은 큰 상처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루프는 제외하고 시공을 많이 하십니다. 나노퓨전 PPF 뭐 전체 시공, 뭐 프론트 패키지 이렇게 큰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본점, 그리고 청주점, 김포점, 그 다음에 익산점, 전주점 이렇게 이 매장에서만 현재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PPF 시공을 해놓으면은 주차 시에 또는 고속도로 고속주행 시에 앞차에서 날라오는 돌, 흙, 흙모래, 아주 미세한 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튀었을 때 차량에 스톤칩 상처가 많이 생기죠. 돌 이렇게 막 맞잖아요. 이런 거 상처 생기는 거를 완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벤츠 CLS450 모델 전체 PPF 시공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지금 현재 BMW 530i 프론트 패키지도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공을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TV 좋아요 또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